안녕하세요. 금융을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. 전에 자취 꿀팁과 관련해서 화재보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이후로 저에게 화재보험 얘기가 아니라 자취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. 보험이 아니라 자취를 물어보세요. 네, 자취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사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. 자취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준비된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월세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. 하지만 월세는 매달 납부하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죠. 즉, 월세로 산다는 건 자칫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를 추천하는 바인데요. 하지만 문제는 돈이겠죠. 전세자금을 어디서 구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오늘은 그 분들을 위해서 저 박과장이 준비해왔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. 대출이라고 하면 상당히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대출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청년대출, 바로 중기청 전세대출입니다.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청년대출입니다. 만 19세 이상, 만 34세 이하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에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. 결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연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매벌이는 3,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. 순 자산가액은 2억 9,2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. 이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금리인데요. 1.2%밖에 되지 않습니다. 1.2%면 엄청 낮은 거예요. 네, 너무 낮아요. 네, 맞아요. 만약에 대출을 내가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희는 12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. 대출 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순 자산가의 2억 9,2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중기청 대출보다는 필요 조건이 더 적습니다. 적은 만큼 금리는 1.8%에서 2.4%로 중기청 대출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은 편인데요.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금리가 적은 중기청 대출이 더 유리하고요.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한 좋은 대출 제도이니까요.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안 되신다면 시중의 은행, 이제 일반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는데요. 은행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금리를 어떻게 다 알아봐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.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주택보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. 전세대출 금리 안내를 보시면 다양한 은행의 금리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.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제가 대출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아무래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에 전세를 추천드렸고 그 자금을 구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꼭 필요한 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대출로 주택을 샀다가 집값이 오르면 자산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지금 1일차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3년 반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.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삶을 위해 조금 더 힘냅시다. 지금까지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